러닝맨 구호절 레이스. 안녕하십니까. 러닝맨의 어신 컷을 활용합니다. 저는 유신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세 분 오셨습니다. 저는 크리스티입니다. 저는 샤넌입니다. 저는 미셸입니다. 오늘 우리 뭘 할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특집을 할 거예요. 미션은 러닝맨이에요. 왜 양복을 입고 그 모자를 쓰고 있어요? 좀 이상해요. 크리스티 씨하고 미셸 씨는 이거를 몰라요? 저는 해리포터 교수님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리포터 교수의 옷이에요? 러닝맨은 돈이 없으니까 해리포터 교수의 옷을 사지 못해요. 그런데 이건 아주 싸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왜 해리포터 옷을 입고 있어요? 몰라요. 제 대본에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모두 해리포터의 캐릭터가 될 거예요. 캐릭터를 선택하세요. 헤르미온은 그레인저가 똑똑하니까 저는 헤르미온을 하래요. 저는 해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론이에요? 론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늦었어요. 미소씨가 론이에요. 좋아요. 교복을 입으세요. 자,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겟을 찾을 거예요. 달걀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달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제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요? 왜요? 아침에 먹었어요. 크리스티 씨의 아침 식사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요. 교수님 달걀을 찾고 싶어요. 저는 아침에 베이컨을 먹었어요. 샤넌 씨가 왜 헤르미온이에요? 지금 전혀 똑똑하지 않잖아요. 자, 진정하세요. 달걀 이야기를 더 할까요? 달걀이 몇 개 있어요? 몇 개가 있을까요? 아무 데나 달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 데나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싶지 않아요. 힌트를 주세요. 그런데 미셸 씨가 힌트를 받는 게 싫어요. 제가 해리포터잖아요. 저한테만 힌트를 주세요. 미셸 씨하고 크리스티 씨가 왜 힌트를 받아요? 저도 힌트를 원해요. 저한테만 주세요. 헤르미온이 씨는 똑똑하잖아요. 혼자서 달걀을 찾으세요. 잠깐만요. 싸우지 마세요. 저는 힌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미니게임에서 이겨야 돼요. 미니게임이요? 제가 꼭 이길 거예요. 무슨 게임이에요? 근저 게임을 할까요? 아니면 끝말잇기를 할까요? 금지어 게임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금지어 게임이 뭐예요? 샤넌 씨는 진짜 헤르미온은 맞아요? 왜 그걸 몰라요? 저는 공부만 해요. 게임은 하지 않아요. 금지어 게임이 쉬워요. 제가 대화 주제를 줄 거예요. 제가 나머지를 알아요. 교수님이 한 단어를 선택할 거예요. 그 단어를 말하면 벌을 받을 거예요. 저는 여러 단어를 꺼낼 수도 있어요. 저는 끝말잇기 게임보다 끔찍한 게임이 더 재밌어요. 그런데 벌이 뭐예요? 우리는 진사랑 얼굴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누가 벌을 제일 적은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겨요. 게임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학교예요. 그럼 금지어는 뭐예요? 공부하다 하고 찾다예요. 어머,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샤넌 씨는 헤르미온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주인공 해리잖아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네, 알아요. 그렇지만 미션은 제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금지어 게임. 그럼 지금 게임을 시작해요. 그리스티 씨는 대학교에서 뭘 전공했어요? 제 전공은 사회학이었어요. 어, 그래요? 저도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자, 미셔 씨 금지어를 벌써 말했어요. 지금 얼굴에 그릴 거예요. 어, 이제 말했어요. 웃기게 생겼어요. 크리스티 씨하고 미셸 씨의 전공은 사회학이었어요. 제 친구도 많이 사회학 전공했어요. 그런데 제 전공은 심리학이었어요.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제 마음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건 심리학이 아니에요. 무당을 만났어요. 여러분, 언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2016년에 졸업했어요. 아, 저는 2018년에 졸업했어요. 채는 씨는요? 작년에 졸업했어요. 요즘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그룹의 새 노래를 들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리고 귀엽네. 그리고 내 드라마도 꼭 봐. 아주 열심히 했어. 네. 감사하게 홍보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지금은 홍보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말 놓았어요? 왜 말을 놓으면 안 돼? 크리스티아가 샤넬은 이렇게 어린데? 네, 아주 어색했어요. 그런데 크리스티 씨는 공부할 거 없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게임에 아주 친진해요. 그런데 회사가 우리를 홍보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러닝맨에 나왔어요. 크리스티 씨는 왜 러닝맨에 나왔어요? 저는 해리포터로 연기를 잘 하고 있으니까 제 연기도 홍보하고 있어요. 게임을 계속 할까요? 네, 계속해요. 아, 저는 미셸 씨 대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어, 이거 말해도 될까요? 마니저님이 화낼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알고 싶어요. 어, 그럼 한 명이 있었어. 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맞춰주기 힘든 여자였나 봐. 나한테 항상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헤어졌어. 그때 보통 남자친구하고 뭘 했어요?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사회학 전공했으니까 수업을 같이 들었어. 그런데 그게 별로 좋지 않았어. 그렇지만 까띠 숙제를 하는 게 좋지 않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어렸으니까 매일 놀았어. 저는 대학교 때 시험하고 숙제가 많았으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데이트를 하지 못했어요. 크리스티 씨는요? 아무도 저를 안 좋아해요. 어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크리스티 씨하고 샤넌 씨는 그때 주말에 뭘 했어요? 저는 요리를 많이 하고 그룹하고 새 노래를 많이 연습했어요. 와, 샤넌 씨는 열심히 일했네요. 저는 하루 종일 자고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크리스티는 나처럼 배우잖아요. 드라마를 보는 것도 공부야. 맞아요. 그렇지만 바로 지금 크리스티 씨하고 미셸 씨는 근지어를 또 말했어요. 제가 두 사람 얼굴에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샤넌이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 그럴 줄 알았어. 제 힌트를 주세요.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저도 힌트를 받고 싶어요. 나도. 너는 안 똑똑해. 나만 힌트를 받을 거야. 저희한테 말을 넣지 말아요. 저는 샤넌 씨한테만 힌트를 줄 거예요. 잠깐만요. 금방 돌아올게요. 싸우지 마세요.